이전 등기법입니다. 이전 등기. 이제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이전 등기인데 등기 형식은 소유권, 갑권 다 주등기로 가요. 여기서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만약 소유권 넘어간다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A 소유 부동산 B한테 이전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B로 넘어갈 때 이렇게 주등기로 간다는 거예요. 주등기로. 그리고 종전 A는 이걸 말소를 안 해. 이전되더라도 소유권 특징이 이걸 말소 안 해.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하면 종전 권리 다 말소해. 알았어?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이전한다고 보세요. 여기 을구야 보니까 전세권자가 있어. 그럼 1순위 전세권자. 전세 이 갑이 썼다. 갑이 전세권 을이 이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 1순위 유점 1번 부기로. 1번 전세권 이전. 1번 전세권이 이전됩니다. 을 앞으로 넘어가. 그럼 을이 전세권자. 그럼 갑은 전세권자 아니지. 갑은 치워. 알았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 치우고 갑. 을은 1순위 전세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받았다는 거야. 을은 1순위 전세권자야. 그러니까 갑이 전세권자 아니고 을이니까 을을 써놓고 갑은 지웠지. 근데 지금 소유권은 A에서 B로 넘어갔지만 A는 소유권자 아닌데 지우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프린트물 보세요. 등기 형식 주등기로 하고 종전 소유자는 말소 안 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은 말을 이해해야 되죠. 이제 뭘 이전을 이해해야 된다.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 이 말은 부동산 일부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일부를 이전하는 문제는 아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되지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 이전 못한다 했지? 예. 자 어떤 사람 보면 또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돼. 부동산은 일부를 이전할 수가 없다. 그렇지? 자, 토지를 가 있다. 한 필지 토지가 있어. 500제곱미터 중 A가 B에게 절반 팔 수 있어 없어? 반? 할 수, 팔 수 있지. 왜? 아니 매매 된다 했지. 계약이야.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1억, 2억짜리 토지를 1억 주고 절반만 팔았어. 계약할 수 있지? 그럼 B가 소유자 되는 시점 언제야? 등기한 시점. 등기하려면 오른쪽만 등기 주세요. 부동산 일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잘라. 분할. 그리고 무슨 등기야? 등기법상 분필 등기해야지. 그러면 분할의 지적상 토지를 분할 순간 이건 10번지 아니라 11번지가 돼버려. 그러면 이건 11번지 한 필지 전부 일부야. 전부지 또. 일부 이전한 경우는 없어. 항상 일부라고 착각을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 전 토지 일부 팔았는데 왜 못합니까? 그럼 어떻게 이전했어? 분할했죠. 그럼 전부가 된 거야 그 순간. 엄마 아기를 낳았다. 엄마 일부야. 독립된 자연이야. 애 낳고 죽을 때까지 자, 내 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평생 한갑이 된 아들 보고 내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가 있어. 고생 많이 했죠. 이미 출생한 성인 되면 다 그냥 끝난 거야. 그렇게 이렇게 부동산 일부는 뭐 할 수 없다? 이전할 수 없는 거야. 항상 전부가 돼버려. 자르면. 이걸 이해하시고.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한 게 뭐냐? 이것은 소유권 일부 이전한 건 단독 소유를 이거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다시 지분을 이전하는 거. 이게 소유권 일부 이전이야.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나 공유 지분 이전한 걸 우리가 소유권 일부 이전이 나온다.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자, 이게 A 단독 소유인데 B한테 전부 이전하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야. 전부. 근데 소유권이 몇 개 있어? 하나. 근데 하나 중 반만 가져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이 남았지. 1 중에서 2분을 빼니까 AB 공유 부동산이 됐지. 또 B가 자기 2분을 지면 나는 이 건물 지분 중에서 반만 주겠다. C한테 이전해 주는데 다시 지분 중 절반만 가져가라. 그럼 이건 4분의 1 가져갔어. 얘는 4분의 1이 남았어. 그럼 이건 ABC 공유. 이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이야. 그럼 여기서 출제된 작년, 재작년 나왔던 어려운 게 있어요. 지분 표시 방법. 여기에 예를 들어 B가 B 지분 2분의 1 중에서 일부만 이전하겠다. 그런데 이때 등기 목적을 쓸 때 등기 목적 신청서에 등기 목적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B가 가진 지분 자기 얘가 뭘 말할지 2분을 가지고 있어. 그중에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일부만 이전해. 근데 여기다 가로 안에다가 얼만큼 이전하냐 이걸 써야 돼. 얼만큼 이전해야 돼. 근데 2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일부가 전체 차지하는 지분 얼마야? 4분. 2분의 곱하기 2분의 4분의 1이 돼야 돼. 이걸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일부를 이전하되 그 내용이 전체 차지한 비율을 써주라는 거. 요거를 출제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 중에서 2분의 1, 여기다 일부인 2분의 1을 쓴다면 틀려? 4분의 1. 이걸 써줘야. 요걸 물어봐. 요거 지문에 나왔어. 재작년 문제. 아니 저거 보문사 시험에 다 나오는 거지만 중개사 시험에도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야. 지문에.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중에서 B가 가진 지분이 뭐 3분의 1 중 2분의 1 이전할 때 요 일부 안 하고 여기다 뭐라고? 만약 3분의 1 중 2분의 1 이전하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6분의 1 써야 되는데 그냥 2분의 1 이전 이렇게 쓴다. 그럼 틀리는 거야. 알았어요? 전체 차지한 지분을 가로 안에 써주는 거야. 일부가 얼만큼인지를 그 가로 안에 쓸 때 전체에서 차지한 지분을 써준다. 요게 재작년 시험 문제, 지문. 그래서 요 지분, 그래서 소유권 일부전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공유물 분할 등기는 뭐다? 공유물 분할 등기는 소유권 일부전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에 공유물 분할 설명했죠? 공유물 분할은 왜, 어떤 게 공유물 분할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불가분이 아니 가분적인 건 분할할 수 있어요. AB 공유다. 2분의 1씩 이걸 분할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 첫째 순서가 잘라야 토지를. 이걸 토지 분할했어. 토지를 분할하면 지적에서 분할하니까 지번 결정 측량을 통해서 500주부터 하면 250주 두 개째로 잘라놨어. 이렇게 500주부터 이 토지를 잘랐어. 그럼 이렇게 잘랐으면 이건 토지를 분할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까 토지 분할하면 AB 공유 토지가 두 필지가 생긴 거야. 알았어요? 이건 공유물 분할이 아니야. 그냥 토지 분할이지. 그럼 공유물 분할이라는 건 뭐냐?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건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로 만들어주는 거를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았어요? 그럼 서로 합의해서 이쪽은 A 갖기로 하고 이쪽은 B 갖기로 합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 등기부상 이걸 단독 소유로 만들려면 B가 지금 이전해줘야 돼. 얘한테. 이걸 B 걸 만들려면 A가 지금 이전해야 돼. 그럼 이렇게 토지를 첫째 분할한 다음 순서는 뭐냐? 상호 서로 간의 지분을 이전. 상호 지분 이전 절차가 나온다는 거, 이게. 교환하는 거니까. 요렇게 옛날 법무사들이 하는 거 보면 어떤 공유 분할이었다고 가서 등기부를 보니까 토지만 잘라놨더라. 문제 된다고 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토지 분할과 동시에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돼. 지분 이전이 이루어져야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단독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반드시 지분을 이전해야 되니까 이 지분 이전이 뭐라고? 지분 이전이 소유권 일부 이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절차가 따라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걸 알아셔야 되고 넘어가서 2페이지 넘어가면 거래 가액 등기 문제. 이건 저 또 이해해야 돼요. 자, 원인이 매매일 땐 거래 가액 등기가 문제 나와요. 거래 가액. 여러분 이건 노무현 요즘에 또 이제 세종시도 다 이제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됐죠? 저도 제가 파란 옷을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일부러 제가 바람막이 옷을 파란색으로 입고 다녔는데 가면 민주당 선거운동원입니까? 맨날 그러더라고서 이제 벗고 다녔어. 나 관련이 없고 이제 그랬는데 마침 제가 아는 동생이 저쪽 그 천안 아산 그쪽에서 그 운동을 한 저기 등록하고 했죠. 그 친구. 근데 이제 가면 자동으로 나는 선거운동 파란색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거래 가액 등기 이게 왜 나왔느냐 잘 이해돼. 거래 가액 등기. 거래 가액 등기 문제는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 시대에 시행된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투기를 잡으려니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사놓고 막 가격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천만 산 걸 막 몇 억에 판다면 너무 막 그냥 사기꾼 같잖아. 근데 그게 등기부에 공시가 되니까 얼마 산지 모르는 거야. 아예 등기부 못을 박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정권 시절에 그 거래 가액을 등기하도록 그때 시행하자 해가지고 이해찬 혹은 막 그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죠. 몇 번 걸쳐가지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을 거쳐서 다시 또 들어온 거니까. 이게 시행된 게 언제냐? 거래 가액 등기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거 이후 첫째 시점 2006년 1월 1일 이후 거. 요거 이후에 시행된 요거 이후에 시행된 두 번째 매매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무슨 등기가 되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 거래 가액을 등기해야 돼 거래가 신고한 실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통한 가액 실거래 가액 이거를 허위로 했으면 다 처벌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개념 거래 가액이 등기 등기부에 이 등기부에 등기되는 것은 언제냐 시점이 이때라고 했어요. 첫째 2006년 1월 1일 이전 건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등기부에 원인 2005년 12월 30일이야 대상이 아니야. 등기부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 자 이를 이후에 되고 그 다음 매매 계약서에 되기 때문에 계약서 아닌 판결서나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할 때는 가액 등기 안 해.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2006년 1월 이후에 시행된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시행한다 했는데 이게 그 당시 2006년 6월 1일분 신청부터 적용됐어. 근데 이런 거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2006년 1월 1일 등기를 봤더니 원일자가 2005년 아 그럼 거래가 등기 안 됐네 나오는 거지. 또 2007년도인데 보니까 가액이 안 돼서 보니까 경매야? 매매한 게 아니야. 그럼 그건 안 나와 있지. 이런 얘기. 이해됩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그래서 거래가액등기 대상 원인증서 계약서가 2006년 1월 다 써준 거야. 여러분 써야 될 거를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지만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할 때는 가액등기 대상이 아니며 얘에 따른 가등기는 본등기 아니기 때문에 안 하며 본등기할 때 가액을 등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 관련해서 이제 매매일 때 이게 원인이 매매일 때야. 매매일 때 원인이 매매 매매일 때 매매일 때 이제 뭐가 됐냐면 거기 보면 그 목록 매매 목록이라는 게 나오지. 매매 목록을 내는 경우가 있어. 매매 목록을 언제 내냐. 첫째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그럼 결국 부동산 한 개일 땐 목록을 안 낸다는 거야.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나눴을 때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경우는 언제냐. 목록이 첨부된 경우 부동산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 부동산의 개수가 또는 한 개일지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 매도인이 두 명인데 매수인이 세 명이다 이렇게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때는 매매 목록을 내야 돼. 매매 목록 알았어요? 매매 목록을 작성한 경우는 그럼 부동산 한 개라면 단일하다면 목록을 안 내지. 직접 신관 실거래가 등기 직접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액은 매매 목록이 첨부 안 됐을 때 이게 매매 목록이 안 된다는 건 이렇게 부동산이 단일한 경우야. 목록이 첨부되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목록이 첨부 안 됐을 때는 직접 갚고에다 직접 써 갚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요 란에다 써준다고. 여기다 소유자 누구냐 소유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여기 주민등록번호 주로 다 쓰겠죠. 여기다 거래가액 금 1억 원 이런 식으로 한글과 아랍의 숫자를 쓰게 돼 있어. 만약 넌 우린 미국 돈을 했다 그럼 미화 금 1억 달러 우리 일본 돈으로 계약했다 거래했다 그럼 일화 금 1억 엔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이것도 한글 1억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또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아랍 숫자로 알았어요?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전부 다 통일한 거 이거 시행하면서 다. 자 이렇게 어디다 쓴다고? 갑구의 어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여기다 써준다는 거야. 갑구 소유자 밑에 딱 들어가 있어 금액이 신고한 거래 가액이 등기돼 버렸다고. 근데 여기 가보니까 목록이 첨부되면 어디냐 목록이 첨부됐으면 갑구에다 이렇게 금액을 안 써. 매매 목록이 들어갔으면 갑구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다 매매 목록 제 몇 호? 매매 목록 번호만 들어가. 매매 목록 제 2020의 13호?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어. 알았어요? 그러면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이라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매매 목록을 냈다. 그럼 뭐야?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었거나 당사가 여러 명이었거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 매매 목록을 다시 찾아봐야 돼. 그럼 매매 목록도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목록이 나와. 그럼 이건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매매 목록에 체크라는 거야. 매매 목록 앞에 이렇게 있으면 저 공동담보 여기다 체크 딱 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신청하면 여기에 이제 매매 목록이 나오지. 매매 목록에서 이렇게 나와. 매매 목록 금 3억 원 여기에 1 뭐 토지 뭐 몇 개 2 건물 몇 개 쭉 부동산 목록이 나오겠지. 전체 3억 원에 거래했다 이러니.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시험용으로 자 목록을 언제 냅니까?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 개?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 간에 매매할 땐 목록을 내야 되며 목록이 내지 않은 경우는 실거래 가액 즉 거래간 갑구에 직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한글 아랍의 숫자로 써주는데 목록이 첨부됐을 때는 갑구에 와보니까 매매 목록 번호밖에 없더라. 그럼 목록을 찾아보려면 별도로 따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목록이 뒤따라 나온다.
아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써놨어요. 자, 거래사업 등기 방법. 목록이 첨부 안 됐으면 갑구에 쓰고, 목록이 첨부됐으면 갑구에는 매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갔다. 목록에 가봐야 가액이 기록되더라. 매매 목록을 보고 싶으면, 즉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하려면 매매 목록 포함해서 발급 신청해야만 이게 발급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전 등기에서 그 몇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은 빠졌지만 여기는 앞에 첨부 정보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책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 설명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102페이지 책에서는 102페이지 보세요.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이라고 쓴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도 되고 뒤에 설명해드렸는데 총 측에서는 설명 내용이 많으니까 요 102페이지 이 목록과 관련된 걸 여기 설명하면 됩니다. 요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해 준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예규 내용. 요거 말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인별로 본다 있으니까 이제 수용. 수용에 따른 것은 자, 수용에 따른 159페이지 책에서 보시면 수용. 아까 수용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달면 설명했죠.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면 보존등기 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야 된다라 했어. 왜 그러냐? 수용은 이런 민법에서 배웠습니다. 민법에서 187조에서 여기서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 소유권 취득할 때 물권 취득하는 방식은 뭐라 그러세요? 상속이나 공용징수 이게 뭐야?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로 하지 않아요.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그러면 이때 수용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공익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거야. 이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래서 만약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다면 뭡니까? 보증이 직접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근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자, 물권 변경 시점을 잘 보세요. 여기 토지 A 소유 토지가 있다. 이것을 도로로 건설하고 사업 시행자 B가 또는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인 관공서일 수도 있고 사업 아닐 수도 있어요. 관공서일 땐 촉탁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것은 토지를 도로 건설이나 공원 건설을 강제 취득한다면 수용 개시 있다는 거. 수용 개시. 몇 월 며칠 보러 수용한다. 이게 수용 개시일이야.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넘어가. 수익은 넘어가버려. 이쪽 넘어가버려. 언제냐. 요 개시일자에 대신 보상. 요때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보상금 지급하면 물건 면제 안 생겨.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전 등기 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원시득했는데 이거는 수익에 따른 이전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하냐? 등기 권리자. 사업 시행자인 등기 권리자가. 사업 시행자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으로 한다는 거. 단독 신청.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이란 말은 무엇이 없다? 의무자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뭘 안 낸다? 등기 필정보, 인감증명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등기 없이 물권변경이 생긴다.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땐 사업시행자 명으로 직접 보존등기라. 아까 보존등기 세 번째 수용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럼 등기인 토지를 수용했다. 사업시행자 명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거야.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다? 수용 개시일이야. 이거 이건 재결일이나 이거 주의할 게 재결한 날짜나 또는 협의 성립한 날짜가 아니다. 협의 성립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수용 개시일. 예를 들어서 금년도 토지 수용을 수용 재결해버렸는데 수용위원회에서 만약 2월 10일 날 재결했는데 여기 4월 10일부로 수용한다고 했으면 4월 10일 날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지 재결한 날짜 2월 10일 날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야. 물권 변동은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등기필정과 인감증명 제공 안 한다는 것은 단독 신청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관공서라면 촉탁으로 하라.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일자는 재결일자나 협의 성립이 아니라 수용 개시이다. 제일 중요한 5번입니다. 다른 권리 직권 말소. 자,
여기서 원시취득인데 무슨 등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로 했다는 거야.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된 부동산 이전을 받는 식으로 했어. 근데 원시의 성질을 가져. 원시취득이란 말은 뭡니까? 전자, 종전 소유자 가지고 있는 하자를 뭐 담보 부담을 승계받지 않는다는 거야. 깨끗한 상태로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시취득에 따라서 이전 등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자, 요 말 때문에 일정한 걸 다 직권으로 등기 직권으로 말소시켜야 돼. 무엇을 직권 말소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원시취득이 때문에. 그래서 수용 개시일 되는 수용되는 부동산에 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전될 때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종전 소유자 가지고 있던 일체의 권리를 승계받지 않는다는 거야. 다 지워야 돼. 그래서 이때 직권 말소되는 내용이 뭐냐?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 것만. 수용 개시일 이후의 등기는 다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 수용 개시 이전 거 영향 없어.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하나 예외가 뭐냐? 수용 개시일 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이전 등기는 이것은 예외. 이건 말소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용 개시 4월 10일인데 이미 2월 10일 날 수용 재결해서 근데 3월 10일 날 사망했네. 그럼 물건명이 3월 10일 날 생겨버렸지 벌써. 그러면 B 여기 저 A 소유 부동산 이 갑 상속인에 넘어갔다 막 이미 2월 3월 10일자로 물건명이 생겼잖아. 근데 이거는 4월 10일 날짜로 물건명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 상속 등기를 이미 수용 개시 이전에 사망했는데 이거를 상속기를 이거 이후에 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받아준다는 거야. 4월 5일날 이전 등기 하고 나서 10일날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수용 개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것은 이건 말소하지 말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된 건 다 말소입니다. 만약 여기 수용 개시 이전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요거 2월 10일날 체결했어도 뭐 1월 10일날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 매매 계약에서 지금 여기 4월 1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그래. 해봤자 이 등기하면 다 말소돼 버려요. 수용 개시 이후 이전 등기 들어왔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요 하나의 예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개시 어디 이후 것만 이전 건 영향 안 받아. 이후 것만 직권 말소 하되 다만 예외 하나 요거.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등기. 소유권 아닌 소유권이 아닌 이외의 등기. 뭐 소유권 이외랑은 일체 수익권 이전 등기 뺀 거 나머지 다예요. 그래서 무슨 여기에 지상권 등기라든가 전세권 등기라든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든 뭐든 상관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뺀 나머지들은 이것은 간단하면 수용 개시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 개시일 전이든 후든 묻지 않고 모두 다 직권 말소돼. 알았어요? 직권 말소돼. 다만 하나 요것에 예외가 또 있어요. 여기 뭐냐? 두 가지. 첫째, 수용되는 부동산을 우회하여 존재한 지역권. 수용되는 부동산을 우회해서 존재한 지역이라는 것은 요역지 지역권이야. 이게 요역지 지역권. 요거는 편익이지 부담이 아니야. 수용되는 부동산을 우회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 민법 공부 안 됐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A 소유 토지가 비스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A 소유 토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통로 이용해서 B하고 지역권 설정했어. 지역권 설정해서 지역권 가진 사람 지역권 가진 사람 이거 지역권자 B가 된 거 이걸 요역지 소유자 의무자 편의를 받는 거 승역지라 하겠지. 요 정도는 얘기 들었죠 민법 시간에.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요 10번 여기 아 여기 잘못 편의를 받는 게 요가 요역지지? 요역지 요가 승역지 표시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마음만 급해서 이래. 자, 그러면 문제가 만약에 요 승역지 여기로 고속도로 나가고 있어.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수용 요 토지에 지금 승역지가 붙어 있어. 이건 부담 제한이 붙어 있지. 이건 다 지워져요. 말소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고속도로 여기로 나가는 거 여기로. 그래서 요 부동산을 수용했더니 이 부동산 10번지 토지에는 이 부동산을 우위해서 존재한 지역권이 있더라는 거야. 즉 이 토지의 부담에 편익이 붙어 있어. 딴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요역지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요역지 여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이 11 옆에는 땅 밟고 다녀도 되잖아요. 여기 만약 여기 이 토지가 수용된다면 이건 다른 땅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건데, 오히려 10번지 이게 수용된다면 이건 옆에 땅을 밟고 다닐 좋은 권리가 붙어 있는 땅이란 말이야. 이건 부담이야, 편익이야? 편익, 이건 좋은 거니까 말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수용된 토지를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말소하지 말아라. 이게 뭐야? 요역지 지역권이 붙어있으면 말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게 이해 못한 사람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근데 이해하고 나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항상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재결로서 판결받은 거, 이거는 존속, 이건 내버려 두세요라고 존속을 인정해 준 게 있어. 이거는 말소하면 안 돼. 이거 말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말소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 알았어요? 토지수용위원회 이 권리 말소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말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서 그거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수용개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개시 이후 것만 말소할 때 예외 하나가 있다 했고, 소유권 이외의 나머지 권리들은 수용개시 앞 뒤를 묻지 않고 다 말소해버리되 두 가지,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요역지역권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서 내버려 둬라, 존속을 인정해 준 권리만큼은 말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알았어요? 다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 설명했지. 수용개시 이전에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하지 말라겠지. 수용개시 이전에 압류가압류 가처분, 이건 소유권 이외의 등기로서 수용개시 전후 묻지 않고 모두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제일 어려운 거, 이게 제일 강력한 거야. 압류가압류 필요 없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알았어요?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용개시 이전에 지상권, 이건 지상권 이런 건 수용개시 전후를 묻지 않아. 전후 묻지 않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임차권 등기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토지 수용으로는 해서 이전, 비합으로 이전을 해줘서 넘어갔던 등기인데,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재결이 잘못됐다는 거야, 재결. 재결이 강제로 재결해서 가져가는 이게 실효, 효력이 상실됐어. 그러면 이전, 비합으로 가져갔던 거꾸로 이걸 말소해서 다시 A로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 명의자가 의무자, 찾아간 사람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결이 실효됐을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여기까지 다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주의하고. 그다음에 상속 등기도 역시 수용과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없이 물권면이 생기는 민법 187조 2에들. 상속 등기는 전부 다 보다 단독신청. 왜 그렇다? 의무자가 죽었어. 사망했으니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시 또 나오지. 공동상속인 중 1위는 지분만 상속 등기 할 수 없고 전원명을 하겠지. 이 상속 등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독신청이지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하거나 협의분 했을 때 이게 문제됩니다. 무슨 등기 하느냐. 나머지는 다 단독신청 문제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의분할, 여러분 상속 등기는 단독신청인데 이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법정 상속분에서 등기하고 협의 분할했을 때, 요 때가 문제돼요, 협의 분할. 요 때는 특이한 게 나와요. 시험에 나오고 요것만 주로 물어봤다. 뭐냐면, 이게, 자, 갑이 사망했다. 갑이 사망했어. 여기 상속이 두 명 있었어. 직계 비속, 집은 똑같아, 1대1. 그러니까 2분의 1씩 가져갔어. 그럼 요게 뭐야? 이게 법정 상속분이야. 그럼 상속인 중 1위는 자기 집만 못한다는 거야. 전원명을 해야 돼. 알았어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할 때.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 어떻게 나갈까요? 이거는 소유권 등기부에 보면 이게 저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 갑으로 있었어. 근데 여기 소유권 이전, 원인은 상속. 이전 봐서 원인 뭐라고? 원인이 등기, 원인 상속이라는 거예요. 원일자는 사망일자입니다. 이때 누구야? A가 얼마? 2분의 1. B가 얼마? 2분의 1. 이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한 거야. 상속 등 이렇게 해놓고 나서 협의 분할했어. 어떻게 협의했냐? 아, 나는 포기, 어디가 다 가져, 형이. 대신 제사 다 모시고 다 하세요. 라고 이렇게 포기해버렸어. 그럼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는 무슨 등기해야 되느냐? 지분을 다시 이전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준권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건 민법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필요하냐면,
상속이 일어난 시점은 사망 시점이라고 했지. 여기 피상 사망 시점에 이 값에서 AB로 등기 없이 넘어간 거야. 등기 없이 시간 등기 없이 넘어갔다.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상속 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정 상속 분할을 했는데 여기쯤에서 협의 분할 이때 했어.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다면 이 협의 분할 효력은 민법상 상속 개시시로 소급해. 소급표가 있어 이거는. 알았어요? 사망 시점으로 소급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협의 분할했다는 상속 등기 하려고 요때 하려고 봤더니 효력이 소급해. 그럼 처음부터 당초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럼 처음부터 잘못됐을 땐 경정 등기랍니다. 권리 경정. 변경은 사후. 변경 등기는 건 등기하거나 원인이 발생한 건데 이게 아니고 이게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원인이 생긴 거 똑같아. 그래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주냐. 권리 경정이니까 여기다 2번 부기로 2번 소유권 경정. 권리 경정을 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A 단독 소유대. 원인은 협의 분할로 인해서. 원일자는 협의 분할 날짜. 즉 경정의 원인은 협의 분할 날짜에 이때 생겼다는 원인은. 근데 이 효과는 상속 개시 소급해 생긴다는 얘기. 그래서 그 세 번째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법정 상속 분할 따라 상속 등기 하고 나서 이렇게 상속 등기 하고 나서 협의 분할했어. 그럼 이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고? 경정 등기 하는 거야. 이전 등기나 변경이나 뭐라고? 경정 등기. 이걸 공동 신청해 이때는. 즉 공동이니까 누구야? 지금 포기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공동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 포기했지? 의무자. 여긴 취득했지? 권리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 이때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 이것도 개념을 이해해야 돼.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민법상 조문이었고 판례가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으로 봅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복잡한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A 소유 부동산 B한테 팔았다. 그리고 C한테 팔고 이게 전전 양도인 상태에서 보세요. 이 부동산이 이렇게 전전 양도된 상태라면 등기부상은 쭉 이어졌어. 이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A명의 부동산 매매로 B한테 넘어갔고 B명의 부동산 C한테 넘어갔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 있단 말이야. 현재 소유자는 D야. 종전 소유자는 말소하지 않는다 했지. 소유권 연속성에 따라 말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초의 매매 이게 원인 무효였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럼 이것도 원인 무효였어. 원인이 없어지네. 그럼 등기를 다 말소시켜야 돼. 그럼 말소할 때, 자, 말소할 때 어떻게, 여기부터 말소하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 했지? 등기, 이렇게 넘어왔다면, 말소할 때 거꾸로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말소할 때, D를 말소하려면 얘가 의무자,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 C를 말소할 때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 B를 말소할 때 여기 의무자, 권리자 돼서 공동신청.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전부 다 공동, 소유권 말소니까 공동신청으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D가 지금 이거 D를 말소하는 누가 진정한 명의자 이 사람이. 자 여기서 보세요. 원인 무효란 물건 누구 거야? A 거. 이 사람 뭐야? 진정 소유자야. 진정 소유자. 진정 소유자. 근데 등기명 누구로 돼 있어? D로 돼 있지. 이걸 진정 소유자 앞으로 돌리는 방법은 원칙대로 다 무효의 등기를 다 모은다 말소해야 돼. 근데 절차가 공동 복잡하잖아. 얘 3년 전 등기 중 어디 가나 찰 길이 없어. 얘는 지금 남미가 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한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방법이 없잖아. 이런 문제 생기면 자 진정 소유자가 A라면 그러면 등기부도 누구 앞으로 해주면 돼? A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A가 소유자라면 등기도 A로 해주면 되지? 그럼 기존 등기를 다 말소해서 A로 남겨놓으나 최종 소유자로부터 A 앞으로 이전하나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지금 A가 맞다면 자기 앞에 등기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진정한 소유자 앞으로 공시가 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효의 등기 여기 이 무효의 등기를 다 말소 등기를 해도 A가 되는 것이고 말소하지 않고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해도 자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라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간편하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진정 권리자가 진정 등기 명의를 찾아오는 방법은 기존 무효인 등기를 말소해도 되고 이게 복잡하니까 새롭게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져가도 되겠다. 판례가 인정한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거야 이거.
민법 187조 2입니다. 기타 법률 규정. 그럼 이때 이렇게 등기한 방법은 어떠냐? A가 형식 가져가려니까 지금 D하고 A하고 매매 계약 한 바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A가 D한테 지금 명의자한테 판례가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나한테 등기해 줬더니 소송해봐야 피곤하고 또 비용 부담해야 되니까 알았어 협력해 줄게 이렇게 했다면 좋지. 얘가 의무자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이 된다. 첫째 협력해 준다면 공동 신청하면 돼. 권리자는 진정 명의자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거는 현재 소유자 이 사람.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다 내야 돼. 매도일 필요는 없지. 매매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 공동신청은 뭐만 없어? 원인증명 정보. 계약서가 없잖아. 계약서는 없어. 즉 각종 계약서. 이건 없단 말이야. 없어 이때는. 근데 뒤보고 협력해달라는 게 얘가 협력을 안 내? 안 도와줘. 난 법대로 해라. 난 못하겠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지. 이행 판결 받아야 돼. 그럼 A가 D를 상대로 진정명의 해볼 원인을 이전의 자식 이행을 안 한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럼 판결 받았다. 그러면 두 번째. 이행 판결 받 상대방 협조한 판결 받았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받아서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 요때 단독 신청이니까 이제 등기필 정보 인감 필요 없지? 이때 뭐가 나야 돼? 원인 증명 정보가 있느냐? 원인 증명 정보. 계약서는 없지만 판결 받았으니까 원인 증명 할 수 있지? 판결서가 나왔다는 거야. 이때 확정 판결 정보를 내라. 판결서. 확정 판결문 정보이라고 그래. 이걸 증명서 내야 돼. 이걸 제출해야 돼. 이때는. 협력을 안 하면 이렇게 판결받아 뭐 한다? 단독신청. 협력하면 공동신청. 되죠? 근데 이거 판결 얘가 받아놨어. 승소했어. 근데 받거나 죽었어. 판결받고 사망했다면 누구? 여기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도 직접 작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 A가 판결받았는데 자 판결받았어. 그럼 이 판결문 들고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A는 판결문 들고 등기사가 무슨 등기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해서 무슨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그렇지.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엉뚱해. 또 이 사람이 가서 판결 들고 소유권을 말소해 주세요. 기존 등기. 얘 거. 이거 다 지워주세요라고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아 당연히 안 받아주지. 그 판결문 뭐라 나와서 이전하라고 판결문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말소해 주겠어요. 당연한 내용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다 지문들 제가 얘기하는 거야. 출제한 지문들. 알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은 각하된다.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권 이 등기를 하면 물권 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 등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야 등기 없이 취득한 사람이야? 등기 없이라고. 민법 187조 예라겠지. 판례 기타 법률 규정에 속하는 거야. 즉 요 사람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이 자동 복귀된 사람이야.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소유자야 이 사람은. 원래부터 소유자. 이므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과 아까 제가 원인과 원일자를 쓴다 했지. 신청서에 신청정보에 등기 신청서 여기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 쓰라겠지. 일자 쓰는데 원인은 뭐라고 써야 돼?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찾아갑니다. 등기 진정 명의를 회복합니다. 라고 써주는 거야. 원인을 썼어. 원일자가 없다 있지. 왜 없어?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없는 거야. 원래부터 자기 거라니까. 이거 등기는 날짜에 물권 명의 안 생겨. 원래부터 자기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써야 되니까 진정 소유자가 등기명을 찾아갑니다. 라고 써줬지만 원일자가 없다가 시험 문제 단골. 알았어요? 진정명 회복은 원이 일자를 쓰지 않아. 신청서에. 왜 안 쓴다? 원래부터 자기 거를 안 써. 그러면 여기서 물권변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어. 얘가 하고 얘가 매매계약 한 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매매계약을 한 바가 없으니까 검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원인이 매매일 때 검인을 받는 건데. 그 다음에 농지인데 농취증 낼까 안 낼까? 안 내. 왜 안 내? 원래부터 자기 거를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야. 토지거래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물권변동이 없어. 자기 거야 원래. 자동이지. 이게 무슨 기억을 피게 뭐 있어요. 내용을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물권변동이 안 생기니까 농취증 토지거래가 일체 낼 필요 없어요. 원래 자기 거니까. 등기명만 찾아간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요 진정명 회복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한 요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거기 간단하지만 이 내용만 여러분이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다 풉니다.
그래서 등기원이 무효등으로 등기 명의인이 무거 여기서 이게 무효등으로 이 명의자들이 전부 다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무궐지한 경우에 소유권 다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대신에 무슨 등기로 했다? 이전 등기 방식.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는 얘기. 말소해서 삐뚤삐뚤 가나 파로 가나 똑같다는 거야. 이게 진정명의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옛날엔 조금 보수적이 고지시켰는데 이런 때는 상당히 진보적이야. 그거 다 말소해서 복잡해 하나 직접 하나 똑같은 건데 이거 언제 말소하겠냐 빨리 가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이게 바로 진정명의 회복 이런 개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돼요? 여러분 내용만 딱 머리 입력하면 핵심만 딱 하면은 어떤 문제 나와도 아 이거 한번 들은 것 같다 원리를 알아. 근데 단순히 암기하려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그때 눈에 봤지만 또 지나면 까먹고 어렵고. 그래서 내용을 딱 원리를 알고 하면 이게 등기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걸 무작위로 암기하려면 엄청나게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암기력이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라고 해. 그래서 자 지금 그 개념을 설명했고 판례가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거 조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자 원청 공동 신청만 되는데 원증명정부 계약서 없다 있지. 매매계약서 없지. 그래서 의무자 등기표정본 낸다. 왜? 공동이니까. 공동이라면 공동이니까 의무자 등기표정본 인감 다 내는 거 이거. 대신 인감 매도일 필요는 없지. 매매가 아니니까. 근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뭐 한다? 이행 판결과 단독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는 원인증명정보가 생겨. 이보다 판결서가 생긴 거야. 확정 판결 정보를 원인증명정보로 내야 됩니다. 이 판결 가지고 엉뚱하게 말소를 또 신청하네. 이전하라 했더니 각하된다 그랬지. 그 얘기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중에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안 쓴다. 이게 시험에 단골 나온다 그랬지. 거민 대상도 아니다. 왜? 매매가 아니니까. 또 물권 면허가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증 거래 신고 필요증 일체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 원이 유증이다. 유증이 뭐라 그랬어? 유언으로 증여를 한 거야. 유언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근데 유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치?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그럼 포괄유증은 예를 들어서 전에 가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옆에 있는 여자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그 웃기는 가수가 있었죠. 화토 같은 거 그리고 뭐 하다가 한번 문제됐던 분. 재밌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얘기 들으니까. 뭐 일단 우스갯소리든 뭐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뭐라고 한다? 그런 걸 포괄유증이라고 그래. 자기가 재산 가진 부동산 재산 중에서 절반 2분의 1 지분을 주겠다는 거야. 이건 그 포괄 수용자인 상속인과 지위 같아요. 상속받은 똑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이 10개는 그중에 이 세종시에는 토지는 내 친구 을한테 주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특정유증이라고 그래. 재산권에 얼마를 주는 걸 포괄유증. 내가 가진 부동산 몇 개 중에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하나는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특정유증이라고 그래. 그러면 유증이란 말 자체가 유증. 유언으로 증여라는 상대방은 단독행위야. 그러면 유증에는 지금 포괄유증이 있고 지금 뭐가 있다? 특정유증이 있다 했지. 그러면 유증은 민법상 유증 유언을 정했으니까 유증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이 생겨. 생전에는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했지. 사망해야 효력이 생겨. 그러니까 생전엔 유증을 원인 이전 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차이점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물권 변동의 차이가 있다 했지. 물권 변동에서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 특정유증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그럼 등기 절차는 등기법상 둘 다 뭐라 하겠어? 공동신청. 공동. 유증은 다 공동신청이 상속과 다릅니다. 그래서 권리자, 수증자. 유증 받은 사람이 권리자야. 의무자는 누구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이나 그 중에서 유언집행자를 지정받으면 여러 명이면 유언집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의무자가 돼. 공동신청이니까 공동이니까 뭐가 나와? 의무자. 등기필정보 낸다 안 낸다? 낸다.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 이거 자동으로. 앞에서 공부한 그 내용을 알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물권 변동이 뭐라고 했어요? 이건 이미 앞에서 요 부분에 갈리고 등기 절차는 이건 공동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다. 그 문제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A 소유 부동산 이게 미등기야. 등기 안 됐어. 이거를 자 B한테 유증해. 이게 수증자다. 그럼 수증자라면
이게 만약 미등기일 때 어떤 관계느냐. 이게 무슨 유증에 따라 달라져요. 즉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 포괄 유증이라면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한다? 첫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나 그 상속인 포괄 승계인. 여기 포괄 승계인 속에 포괄 승계자도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자신 앞으로 직접 뭐 하면 된다? 보존이 직접 하면 된다는 거야. 포괄 수증자니까. 근데 특정 유증 받았어? 그럼 이건 특정 승계인이므로 자기 앞으로 보존이 못하지. 그럼 여기 누가 있어? 상속인이 있어. 만약 갑이 상속이 있다. 이게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잖아. 그러면 이때는 상속인 앞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 받았을 때는 상속인 앞으로 무슨 등기부터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 특정 유증자 유증 받은 사람이라면 상속인 명으로 보존등기하고 이전을 받아야 되며 이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유증해 보세요. 또 거의 물권명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수인이 포괄 수증자 중 1위는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전원명 이건 둘 다 되는 거야. 사실은 지분만도 됩니다. 또 전원명도 됩니다. 둘 다. 전원이 전원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포괄 유증이 포괄 유증의 경우는 수인의 포괄 수증자 중 1위는 지분만 되고 전원명이 다 되는 건데 이거는 전원이 전원명으로 해야 돼. 1위 전원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전원이 전원명으로. 일단 지분만도 되고 전원명도 된다. 둘 다 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포괄 수증자 중 1위는 지분만 또는 전원명이 다 돼. 거기다 또 하나 더 써놔 이렇게. 이거 둘 다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여기 요까지 시험 문제 안 물어보니까 잘 얘기 안 했는데 지분 전원명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소유권 보존등기 전원명으로. 그 다음에 상속등기 뭐라고 했어? 이것도 전원명으로.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뭐라고 했지? 지분만. 그 다음에 지금 포괄 유증에 따른 유전등기는 지분만도 되고 전원명도 된다. 이렇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근데 요건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잘 안 나와. 잘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분만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돼. 둘 다. 지분만 할 수도 있고 전원명도 돼. 여기는. 근데 요 세 가지가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잘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말 많이 하면 머리가 또 혼란이 생기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등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업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 하면 되는데 그거 보면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포괄 유증의 경우 수증자 하면 직접 보내겠지만 특정 유증이라면 어떻게 한다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준다.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보면 되고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는 자 유증자 사망 전에는 안 되고 사망 후에만 된다. 왜? 유언의 효력은 유증자 사망해야만 비로 생겨. 그러니까 이 등기 절차도 그때 발생하는 거야. 생전에는 언제든 유언을 처리할 수 있다 했지. 그러니까 생전엔 유증원 이전은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쉴까 또? 네, 좀 쉬었다가 아 이게